어물전도 들렀다. 동태포 세 마리 끄라고 했고요. 동태포는 그냥 먹고 이렇게 끄는 거예요. 굴. 굴전 부칠 거예요, 굴전. 동태포도 좀 뜨고요. 네. 꼬막도 좀 사고, 홍어찜 하려고. 전라도 하면 홍어. 사큰 홍어찜 하려고요. 홍어도 좀 사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요리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희요, 내일? 내일 한 16가지? 내일 사골국 끓이고, 호박죽도 하고, 전복도 하고. 어머니가 하셨던 음식이에요. 저희 이제 젊은 날에 집에서 잔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많이 하셨던 음식. 네, 제가 따라서 하더라고요. 냄새를 한번 봐보세요. 사심이 떠도 될 정도로. 네, 딱 좋네요. 너무 사고도. 네. 열을 더 사고 이제 냉동시켜야 돼. 맛있는 냄새 난다. 음식 솜씨가 좋으셨던 어머니는 유독 생선을 좋아하셨다. 깊은 산촌에서 어물은 아주 귀한 음식이었다. 무거워서. 아, 일단 오토바이로 배달할 거예요. 네. 이제. 아까 여기 네네. 어머니를 향한 딸의 마음이 차고 넘친다. 적당하게 네,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사으면 코를 뻥 뜨고. 너무 화해서 드시기 그렇고 또 너무 안 사가도 맛이 없어요. 시장에서 오자마자 생선류부터 손질한다. 물기가 좀 빠져서 뽀독뽀독해야 식감도 좋고 먹기도 좋고. 꼬들거려야 조리할 때도 무르지 않아 선풍기까지 동원했다. 뭐. 심심하고 큰 거 좋은 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드릴 거는 네, 크고 좋은 거 안 아끼고 싶어요. 손이 많이 가도 좋은 건 다 해드리고 싶다. 맛뿐 아니라 모양도 신경 쓴다. 배, 밤, 전복 해가지고 같이 그 사이에 딱 올려서 드시면 맛있어요. 근데 보기에도 좋고. 재료만 다를 뿐 반찬을 만들어 팔 때도 은미 씨 마음은 다르지 않다. 손질 몇 번에 뚝딱 되는 요리는 없다. 맛있는 요리일수록 그만큼 정성이 들어간다. 그날 오후. 재료 손질을 마친 은미 씨. 이번엔 한옥집 꾸미기에 한창이다. 좀 울긴 하는데. 괜찮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해도 이제. 잔치상 대여업체에서 현수막까지 빌리고 팔순 잔치를 제대로 준비한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살아생전에 제가 제 손으로 어머니 음식 상 못 차려드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하자고 했어요. 형제들한테.